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김윤경입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뽑힌 정몽준 의원이 어제 후보 수락 연설문을 읽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던 아들의 철없는 짓을 사과한다고 곧바로 말했는데요. 사과의 뜻을 담았던 걸까요? 눈물의 의미는 각 정당 모두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T는 어제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보조금 살포 때문이 아니다. 눈물 젖은 빵과 같은 각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 보조금으로 45일 동안이나 영업정지를 당해야 했던 대리점주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여경들은 매일이 눈물바람입니다.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만한 위로가 있을까 싶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눈물입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요, 청해진 회원의 보험금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과적에다가 또 불법 개조까지 해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여객보험의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정부가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청해진 회원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될 퇴직연금, 수익률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적립금보다도 더 적게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아, 네. 오늘 시장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오늘 거래소가 4거래인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상승의 폭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8거래일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할 때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불안불안한 가운데서도 어느덧 1980선까지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많이 회복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거래소 처음 시작은 뭐 8포인트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장중에 23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했고 장 마감 17.99포인트, 전일 대비 0.92% 상승하면서 1982.9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한 데 1등 공신을 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과 그리고 그동안에 매도세를 보여주었던 선물에서 확연하게 매수세로 전환했다라는 점입니다. 장중에 무려 8,000계약이 넘는 그런 선물 매수량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6,000계약이 넘는 네. 매수 보여주었는데 그 흐름들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아주 그 강세 흐름들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장에서는 그동안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시장 사실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만 삼성의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수를 버티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전반적인 종목군들의 상승이 눈에 두드려졌고 특별히 그동안의 하락폭이 아주 과했던 정유와 화학업종들의 상승폭이 좀 눈에 띄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강세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까지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3거래일 연속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일 대비 5.76포인트, 1.04% 적잖은 폭이 올라가면서 557.16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지수 상승에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은 양시장 모두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뭐 고른 상승세 보여주었었는데요. 금융업종 정도만이 소폭 하락했고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 특별히 오락문화, 운송, 기계장비, 방송 서비스 업종 등이 높은 상승세 보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수급이 가장 큰 재료였나요?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
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거래 대금이 뭐 엄청나게 늘었다 뭐 이것은 아닙니다. 요즘 이제 4월달 이후로 5월달 들어오면서 거래소 기준으로 단 한 번도 4조 원을 넘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네. 뭐 10포인트 이상 오르는 날이었던 지난 5월 8일과 오늘도 역시나 4조 원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거래량은 이렇게 미진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죠. 조금만 강하게 사주어도 지수가 큰 폭으로 움직인다. 네. 매매하는 매매 투자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정도의 세력, 과거에 비한다면 작은 정도의 세력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지수의 변동폭은 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장중의 변동성일 뿐이고요. 전체적인 장은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드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질문 드리려고 했었어요. 1980선 네. 넘어갔는데 또 2000포인트에서 좌절하게 될지 아닐지 네.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그 사실 뭐 재료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네. 이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데의 핵심적 재료라는 것은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한 축과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한 축인데 4월까지 좀 긍정적으로 봤다가 5월 초순 넘어오면서 조금 부정적으로 바뀌었던 것은 세계 펀드 흐름상에서 이머징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4월까지는 아주 호쾌하게 잘 이루어졌는데요. 한 달간 네. 5월달 들어오면서 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과연 그 돌파할 수 있게 해줄까 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로 돌아서서 좀 강하게 해준다면 수급으로는 여전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네. 반면에 실적 측면은 뭐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지금 한국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미국 지금 다우존스나 그리고 S&P 500 지수나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실적을 보면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한 70% 이상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는 모습들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흐름들이 미국처럼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견인해 줄 만한 그런 추동력에 있어서 실적이 강한 그 동력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전히 일단 200포인트 정도 가면은 뭐 좀 그 또다시 마음을 조금 그 뭐라 그럴까 기대감을 좀 낮추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추세가 그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롱숏 관련 이런 그 자금들의 규모가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을 박스권에서 돌파하게 못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예. 과거에는 그 규모가 별로 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이라는 게 제한적이었는데요. 점차 지금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시장의 박스권을 돌파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면서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런 상품들은 방향성이 정해지는 네. 상황. 즉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거나 반대로 계속해서 하락할 경우에는 조금 수익률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드디어 막 이제 롱숏이 일반인들의 손에도 팔리는 정도로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하고 있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네. 하고 있습니다. 2000 넘어서는 것도 쉽지 않았고 2011년인가요? 그때서부터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2050 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부분들이 중국이 이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돈을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죠. 네. 중국에서 위안화를 엄청나게 풀었고 2010년도에 그것들이 많이 풀었던 돈들이 설비 과잉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설비 과잉을 했다는 건 설비를 돌리려면 많은 재료를 필요하러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흐름에 따라서 한국에서 중간 소재 업종들이 굉장한 호황을 누렸죠. 정유와 화학. 그래서 그때는 뭐 차화정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네.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시진핑 그 주석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노멀에 적응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죠? 네, 그동안에 뭐 바오바 정책 해가지고 8% 성장? 8% 이상 예. 이렇게 성장률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는데 올해부터 7% 중반 타겟팅은 7.5%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흐름에 적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과거만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중국에서 쓰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애둘러서 이해할 수 네.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 소재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중국 모멘텀이 예. 발현될 가능성은 조금 낮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죠. 그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오버페이스를 했다고 할까요? 네. 그런 흐름들이 지금 약간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박스권을 잘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카드 결제가 안 됐었죠? 네, 오늘 오전에 아마 부분적으로 네. 물론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카드 결제 업무를 이제 결제 대행 업무를 하는 그 벤사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카드를 긁으면 그게 이제 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망을 제공하는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데서 하는데요. 이 회사의 전산센터에 정전이 돼가지고 해당 단말기를 쓰는 가맹점 카드 결제가 한 2시간 이상 마비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 예. 전산센터가 여의도에 있는데요. 아침 9시 정도부터 정전이 돼가지고 결국 여기를 쓰는 이 가맹점에서는 카드가 긁어도 먹통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전체 우리나라 가맹점 중에 한 15% 정도가 예. 이 나이스 정보통신의 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단말기를. 업계 2위 업체고요. 이 가맹점에서 카드 긁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시 제휴를 맺고 있는 뭐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데도 연쇄적으로 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원래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카드 그렇죠. 결제가 멍청이 된다는 건 우리나라의 한 지급 결제 시스템의 한 축이 네. 무너지는 건데 이게 전산센터가 이렇다면은 그 정전에 대비한 여러 가지 뭐 비상 발전기도 있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그 2차, 3차 백업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안 돼 가지고 센터 자체가 멈춰 버렸다. 아, 이건 업계에서는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그게 무슨 그 가정집 전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결제망을 담당하고 물론 민간 업체입니다만 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진짜 백업 시스템이 없었던 거라면은 이번에 철저하게 좀 다시 한번 감독을 해봐야 되겠네요. 당연히 비상발전기는 예. 있었을 겁니다. 있는데 네. 비상발전기까지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건 뭔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겠죠. 이렇게 도처에 이렇게 멈추고 이런 그렇죠? 사고들만 네. 많은지.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네. 안전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제 안전망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정전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제가 안 되면은 이러면서 또 해킹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어쨌든 빨리 복구는 됐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음악과 소설의 저작권 이 보호 기간이 원래는 얼마였나요? 이게 각국마다 다른데요. 네. 지금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그 TPP, 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아직 정식으로 출범한 건 아니고 미국, 일본 등 12개 나라들이 환태평양 일대 12개 나라들이 지금 이 TPP 다자간 FTA를 발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1차 멤버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겠다라는 의향을 어느 정도 표시를 한 상태였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저작권 보호 기간을 통일하는 방안을 네.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제 베트남에서 이 수석 대표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지금 각 나라마다 다르다 그래요. 미국을 비롯한
다섯 개 나라는 70년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돼 있고요. 작가가 죽은 다음에 네, 70년? 그렇습니다. 네, 사후에. 예. 일본하고 캐나다 등 여섯 개 나라는 50년으로 규정이 돼 있고, 네. 멕시코 같은 경우는 100년까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70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957년 이후에 사망한 작가 기준으로 70년간 보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TPP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아마 세계 각국별로 저작권 보호 기간도 통일이 되는 네. 아마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 재산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럼요. 이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도 상당히 협상의 난항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멕시코가 100년까지 보장하고 있다라는 건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장해 주는 나라인데요. 예. 예. 우리나라는 역시 미국과 같은 정도로 하고 있었고요. 예. 조금 안정은 된 것 같은데 달러원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 그 구두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얘기가 있었나요? 오늘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이 예. 이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역시 원 달러 환율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가파른 하락세가 조금 멈추긴 했지만 네. 어쨌든 지난 한 달간 환율이 분명하게 가파르게 움직였고 여전히 원달러 환율의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구두 개입성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투기 세력 등이 가세를 할 경우에는 정상적 수급을 뛰어넘는 환율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당국도 지금 환율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번 주 들어서 조금 그 가파른 하락세가 멈춘 게 어쨌든 지난주였던가요? 구두 개입이 한 달여 만에 공식적으로 예. 나왔고요. 네. 이제 그런 당국의 어떤 그 방어 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 급등락은 물론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수급 흐름으로 본다면은 조심스럽지만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예. 네, 전문가 대체적인 시장의 시각인 것 같고요. 네. 정부도 아마 그 어떤 흐름 자체를 강제로 반전시킨다거나 그것이 안 된다는 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급격하게 움직인다라든가 또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치둔다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야말로 속도 조절, 그 폭의 조절이지 뭐 대세의 하락 흐름을 상승으로 끌어올린다거나 사실 뭐 지난 이명박 정부 초에는 환율 이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금 움직였던 그런 강하게 막았었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예. 있었는데 아마 그런 식의 조금 이 과도한 개입 정책은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은이 얼마나 뭐 풀었다 샀다 이런 것이 공식 발표는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죠. 예, 나중에 예. 이제 그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뭐 어느 외환 당국도 다 NCND로 예.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건데 다만 이제 그 시장 관계자들한테 대충 물어보면은 네. 저희가 과거 취재할 때 보면은 이 외환 딜러들이라든가 물어보면 대충 알죠 그분들은 갑자기 네. 의외의 물량이 이렇게 뭐 나온다거나 한국은행이 원래 개입 시장 개입이라는 게 중앙은행이 직접 뭐 이 달러를 사고 파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네. 일종의 에이전트 대행 그렇죠. 금융기관을 통해서 네.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대충 소문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급격하게 막았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외신을 통해서 개입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네, 멘트들은 그렇죠. 나오긴 했고 네. 강만수 전 장관 있을 때는 정말 환율에 대해서는 강하게 잡았었는데 네. 이게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래도 세 자릿수가 오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됩니다. 좋아하시는 분과 뭐 싫어하시는 분과는 네. 아니겠죠. 좋아하시는 쪽인가요? 예. 네.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서서히 빠질 것이다, 급격히 빠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은 뭐 중국의 부동산 가격 거품 문제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어 왔던 네. 거고 이번에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에서 그 문제를 또 한번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참고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네. 지난주 이 베이징에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라 이렇게 지금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단 이 내년 말까지 점차적으로 거품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이른바 연착륙이 될 것으로 많이들 예상은 하는데요. 네. 만약에 연착륙이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7%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급격하게 좀 빠지는 양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성장률 자체가 6%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바클레이즈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중국의 집값이 전국적으로 평균 30% 이상, 이 정도가 되면 거의 폭락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폭락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중국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향후 몇 분기 동안, 수분기 동안 5% 밑으로 가는. 사실 중국의 성장률이 5% 밑으로 떨어지면요, 아마 체감 충격도는 우리가 느낄 때 마이너스 정도의 성장으로 여겨질 정도로요. 예. 예. 사실 중국은 4%, 5% 뭐 이 정도 성장해가지고는 그 많은 인구를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도 제공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거의 그 재앙에 가까운 네. 쇼크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계획 경제니까 그걸 한번 믿어보는 것도 네.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이 여객선 가지고 있던 청해진 해운이 가입했던 여객보험에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 2부에서 관련한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0년차 경제전문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김인경의 상생경제. 지금 앞다리살을 쓸고 있어요. 네, 이건 뭐 찌개거리 쓸고 있고, 가족들과 김치찌개를 즐겨 먹는데 김치찌개용 돼지고기 살코기를 샀습니다. 돼지고기가 몸에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그래서 주로 이용합니다. 가족들이 보쌈을 좋아해서 아홉시 때 사러 지금 나왔어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네, 맛도 있고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서 돼지고기 많이 먹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삼겹살, 목살 이런 거잖아요. 구워 드시는 게. 그게 너무 비싸니까 앞다리살 같은 거 좀 저렴한 반가격에 구워 드시는 거죠. 지금 돼지고기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앞다리살 이제 싼 부위를 많이 찾아요. 앞다리살 같은 경우는 뭐 한 건에 6,000원 정도 하고, 삼겹살 거의 한 12,000원, 13,000원 하니까 반 가격에 이제 저렴하게 먹고 이제 드실 수 있는 거죠. 목살은 11,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뒷다리는 한 4,000원 정도 하는 거죠. 한우는 그래도 꾸준히 나가요. 수입도 많이 선호하는 추세인데,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때 수입을 좀 많이 이제 찾으시고, 그래도 이제 한우는 가격이 비싼데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요. 장바구니 생생경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생활 속의 경제 현장을 다녀오는 시간인데요. 삼겹살 정말 금겹살입니다. 한번 살려고 봤더니 한 돈에 뭐 얼마더라? 뭐 한 2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가격을 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앞다리살이나 뭐 뒷다리살은 조금 싸다곤 하지만 좋아하는 부위는 되게 목살이나 삼겹살이잖아요. 저는 한우하고 돼지고기 가격의 차이를 금값과 은값의 차이로 좀 보기도 했었는데 너무 비싸지 않나 싶어요. 좀 내렸으면 좋겠지만 또 돼지 농가에선 또 그렇지가 않겠죠. 여러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미란 리포터가 마트네 정육점에 다녀왔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민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 언더바 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아, 진술맛 보리 맥콜.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놨잖아요.
서로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청해진 해운이 가입한 여객보험의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이게 정부로 경제적인 책임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청해진 해운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이상 해상법 전문가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청해진 해운 측의 과실이 높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배상도 청해진 해운이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선박 해조로 인한 보건성 저하됐고요. 그리고 화물이 과적되고 네. 평수 부족한 것이 모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것들 모두 그 청해진 해운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서 네. 그 청해진 해운의 과실이 그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상을 청해진 해운 측이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보험 약관을 보면은 네. 그 지금 그 여객 그 책임 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험 약관 보면은 그 청해진 해운의 이사급 이상 임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보험금을 안 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즉, 그 사고 발생에 그 임원이 중과실이 있었고, 그것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면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통상 말하는 그 과실이 큰 거하고, 네. 이 법률상 중과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통상 발생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만 들으면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그 과적이나 평형수 부족 등의 상태로 네. 기존에 여러 번 운항하면서 사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도 과적이나 평형수 부족으로 운항하면 반드시 사고 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단정적으로 승객 배상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그 두 가지 견해가 갈리는데요. 네. 한 견해는 단순히 쉽게 봐서 보험약관에 그 중과실 있으면 못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 승객 배상 못 받는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 그 법률상 중과실을 따져봐야 되고 그 잘못한 거하고 사고가 반드시 그런 인과관계 있는 것인지 따져야 된다. 예. 그런 또 신중론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서 따져보게 되는 건가요? 그건 결국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죠. 사법부가요? 네. 예. 그리고 이 세월호가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이 여러 가지죠? 그렇습니다. 예. 선체보험 113억 들었고요. 네. 또 선원 배상 책임 들고 있고요. 예. 그럼 여객 배상 책임은 1인당 3억 5천만 원 해서 총 3천억 원 들고 있고요. 예. 그 밖에 일반 배상 책임장 100억 원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사고가 났다. 그랬으면은 그냥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그 들어있는 가입에 돼 있는 보험금을 개인도 받고 선원도 받고 네. 또 화물에 대해서도 배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네. 있는 거죠. 네. 웬만큼 다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일반 배상 책임이 100억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 이번에 구조비, 군함비가 많이 들었고 앞으로 인양비도 들 거거든요. 인양비. 예. 전체 인양비요. 예. 그래서 이 화물 배상 책임이 조금 들어있긴 한데 거기에 안분비례하기 때문에 그 화물 멸실에 대한 배상은 아주 조금밖에 안 돌아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험 지급과 관련해서는 누가 그러면은 법원에 이런 판단을 맡기게 되는 주체가 되나요? 결국은 피해자들이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 유족들이 개개인 혹은 모여서 네, 그렇습니다. 하게 되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화물과 관련돼서도 그것의 주인들 그렇죠. 하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화물 소유자 예. 그리고 국가가 비용 많이 지출했거든요. 네. 뭐 구조비요. 예. 국가도 뭐 청구 그때 원고가 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청해진 해운이 과실이 많다. 그렇게 되면은 받을 수 없는 보험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과실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과적. 네. 또 뭐 무리하게 개조를 했다든지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유사한 이런 예가 있었나요?
아, 있었죠. 그 지난 당장 5월 1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예. 판결 났는데 어떤 선박이 무리하게 구조 변경을 해서 네. 무게가 500kg나 늘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올라가서 그 선박이 침몰됐습니다. 우리나라죠? 네, 네, 예. 우리나라 사건입니다. 네. 그때 그 우리 중앙지방법원이 그 선체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예. 면책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험사는 그러면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결정됐었군요. 예. 근데 그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인명이나 이런 피해는 없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체보험만 문제가 됐었습니다. 선체보험이었는데 네. 그때는 네. 이제 그 무리하게 구조 변경을 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네.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청해진 회원도 지금 과적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유족한테는 누가 배상을 결국 국가 돈이 나가게 되는 거는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청해진 회원에 지급해야 되죠. 법적으로는? 네. 근데 안 된다면은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해 페리 사건에서요. 예. 20년 전에 그 유족들이 그 세 사람을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 국가와 그 서해 페리 선박회사와 예. 회원조합을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해서요. 네. 14억 원 승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그렇게 받기까지요? 소송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네. 한 1, 2년 걸렸죠. 그러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해운 조합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어떤 그 책임을 들어서 이런 것들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었었나요? 아, 서해 페리오 때. 그때 사건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그 선박 운항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번 사건도 거의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네. 보입니다. 그리고 청해진 해운의 재무 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부실해요. 자본금이 네. 지금 한 65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 부채 비율은 뭐 이미 잠식을 해서 400%가 넘는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뭐 어쨌든 그 법적으로 청해진 해운이 책임을 지라고 해도 낼 돈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해진 해운은 사실 돈이 많지 않으니까 예. 그 유병헌 일가가 네.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라는 걸 입증을 해서 예. 그 유병헌 일가는 사실 돈이 많거든요. 라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네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유병헌 일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적도 지시를 했고 그리고 불법 증축도 관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뭐 실제로 뭐 내부 조직도 의하면 유병헌 회장이 실제로 그 경영에 관리한 회장으로 내부 조직도에 써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실소유자라는 걸 입증해서 유병헌 일가의 개인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네. 다만 그 조심할 것은 나중에 유병헌 회장이 청해진 회원에 돈을 낸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청해진회원에서는 기존 부채가 많거든요. 청해진이. 네. 그러면 그 기존 채권자들하고 피해자들이 다 비례 배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는 피해자들이 얼마 못 갖게 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유 회장이 돈을 낸다면 청해진 회원과의 별도의 책임자로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탁하는 형태로 네. 그 재산 출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내고 법원이 알아서 피해자들에게 네.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거 음모론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청해진 해운이 워낙 이런 해상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뭔가 꼼수를 썼을 것이다. 예.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 유병헌 일가가 사실은 그 세모로부터 시작해서 해상운송업을 오래 해왔고요. 그렇죠. 99년도부터 청해진 해운을 경영해서 아마 해상보험에는 상당히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후에도 청해진 임원과 선장이 통화를 했는데 아마도 보험 관계를 주로 논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고요. 네. 그렇지만 이 사건에는 뭐 이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이 그 여객 배상 책임 보험은 피해자만 직접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선박 보험금은 그 우리 그 유족들이 가압류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청해진이 그걸 따로 챙길 수는 없죠. 만약에 해운조합, 그 서해 페리오 때도 해운조합도 이제 관리 부실 때문에 같이 책임을 졌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그 해운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모아놓은 어떤 그런 비용, 돈 네. 같은 게 좀 있어서 거기서 지급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자산으로 지급해야 되겠죠. 만약에 국가도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된다, 뭐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세금이 나가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20년 전에 서유페리 사건에서도 네. 사실상 회사는 10억 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200억 원은 그냥 그 국고와 국민 성금으로 충당한 예가 있죠. 이게 모르겠어요. 정서상으로는 뭐 그냥 내가 돈을 내서 도와드리고도 싶기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낸 혈세로 유병원 일가는 다 그냥 빠져나가고 우리의 세금으로 이걸 충당하게 된다면은 참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청해진 해운은 책임 한도가 뻔하기 때문에 네. 실제적인 청해진 해운의 경영자, 사주 이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야 되고요. 네. 또 이 사람들이 기혈서로부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많이 빼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명 재산을 밝혀서 네. 거기로부터 우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변호사님은 지금까지 예. 이런 상황들로 보면은 이번 세월호 사태가 예. 서해 페리호 사건 같은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요. 예. 가능하면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예, 결국은 그 유병헌 일가가 예. 그 조속히 검찰 수사에 협력해서 네. 그 소정의 처벌을 받고 네. 그리고 그동안 기혈서로부터 부당하게 횡령한 금액 등 이 재산을 그 흔쾌히 헌납해서 예.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함으로써 속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숨겨놓은 재산들을 샅샅이 뒤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들이 먼저 내놓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전국의 상권이 좀 얼어붙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불황에도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을 또 공략을 한다면 외식업으로서도 해볼 만한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은 뭐가 있는지 창업 컨설팅사 스타트 비즈니스 김상훈 대표 전화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불황기 틈새 아이템 알려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사실 요즘 뭐 우리 자영업 시장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만 네. 어려운 시기일수록 늘 이 위기 속의 기회 찾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불황기에 좀 나름대로 이렇게 작은 가게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 중에 하나로 오늘은 좀 크로켓 카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로켓이라면은 고로케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사실 크로켓 같은 경우는 원래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프랑스에서 저쪽 네덜란드를 거쳐 또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전해졌고 예. 일본에 오면서부터 고로케라는 말로 특화가 그렇죠.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고로케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대표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감자 고로케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감자 고로켓을 위시한 이 크로켓 시장이 최근에 이런 카페에 장사 안 되는 카페에 이런 대표 메뉴로 부상되면서 네. 나름대로 충분히 이런 좀 성과 창출하고 있는 이런 모델들이 있어서요.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닭강정 파는 작은 가게가 있었거든요. 예. 크로켓 가게로 바꿔서 이달 말에 연다고 써붙여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진짜 이게 예. 좀 트렌드이기는 한 것 같네요. 저도 굉장히 고로케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예, 예. 최근 그 크로켓 카페 요즘 시장 어떤 상황인가 이것부터 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국내 이 크로켓을 얘기하기 앞서서 지금 최근에 이 크로켓이 부각되고 있는 게 우리 국내 한 10평 내외 소형 카페들 같은 경우는 요즘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카페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 안 되는 작은 카페를 어떻게 좀 장사 잘 되는 컨셉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를 사이드 메뉴로 내리고 네. 이런 간편식 메뉴를 띄우는 것 중에 하나가 크로켓 카페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조각 케이크나 토스트, 샌드위치, 샐러드 이런 카페만으로는 이제 너무나 식상해서 뭔가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새로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아마 이 크로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그 시장에서는 프랜차이즈보다는 독립점 형태로 명동이라든지 가로수길, 홍대 같은 일부 상권에서 이런 로드샵으로 크로켓 카페가 지금 한두 개 생겨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백화점 푸드코트를 중심으로 많이 좀 출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특히 창업 형태 같은 경우도 이런 독립점 형태에서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이제 하나둘 좀 생겨나고 있는 추세고요. 전체적인 이 아이템의 라이프사이클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좀 아직까지는 이 도입기를 지난 성장기 진입 직전의 아이템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크로켓 카페를 하려고 하면은요. 예. 기존에는 이제 커피를 팔면서 조각 케이크를 파는 정도였다면 예. 크로켓이 추가되고 나머지 음료는 부가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물론 어떤 상권 어떤 입지냐에 따라서 메뉴 구성에 저 이런 그 포인트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백화점 매장 같은 경우는 한 크로켓 종류 4-5가지 정도를 한 개당 2,000원이나 아니면 3개에 5,000원 정도를 판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주로 야채 크로켓, 뭐 카레, 감자, 불고기, 고추, 단팥 크로켓 이런 게 주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백화점을 들어가는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로드샵 중심으로 크로켓 카페를 오픈한다면 기본적인 메뉴 서너 개의 크로켓에다가 이 크로켓 플러스 부가 메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크로켓도 있고 곡물빵이나 뭐 꽈배기 아니면 스콘 같은 걸 결합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선택의 폭을 넓히는 이런 측면과 동시에 커피류 중에서는 기본적인 아메리카노를 비롯해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종류의 커피 그다음에 스무드나 버블티 에이드 같은 드링크 메뉴까지 곁들여지면서 좀 크로켓 카페 같은 개념으로 네. 지금 그 출점을 하고 있는 매장이 많이 있고요. 이 크로켓 카페의 재미있는 것은 이 상권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뭐 이를테면 그 직접 속에 들어가는 이를테면 뭐 크림치즈라든지 단호박이라든지 네. 뭐 에그 아니면 불닭, 꾸로톡, 잡채 같은 거를 넣어서 넣어요? 예, 그렇죠. 네. 다양한 크로켓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도 좀 선택의 폭이 넓고 그러면서 운영자 입장에서도 좀 새로운 상품으로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이런 컨셉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로켓을 제가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예, 예, 예. 반죽을 알맞게 못해서 굉장히 이제 맛이 없게 됐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또 제과점에서 파는 크로켓은 보면 너무 또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이고요. 맞습니다. 예. 이런 기술을 파악을 하고 알아내는 것이 가장 큰 비법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창업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구체적인 창업 방법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걸 그냥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할까 아니면 독립점이나 전수 창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최근 홍대나 명동 상권 같은 줄 서는 크로켓 매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독립점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독립 매장에서 최소한 3에서 6개월 정도 일하신 분들이 예. 거기서 노하우를 충분히 배운 다음에 독립 창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 문제는 이 독립 창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밀가루 반죽에서부터 네. 크로켓 속에 들어가는 다양한 소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결코 쉬운 컨셉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주로 본사가 식품회사와 연계해서 이를테면 반죽, 즉 생지와 소를 직접 납품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창업자 입장에서는 뭐 운영상의 편의성은 프랜차이즈가 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약간 크로켓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은 이게 한 개 이상 먹기는 쉽지 않은 느끼한 아이템이고요. 그렇죠. 예. 그 사이드 메뉴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분석해서 그런 상권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크로켓 카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권에 들어가느냐 상당히 네. 중요합니다. 주수요층은 당연히 남성보다는 여성이고요. 여성 중에서 최근에 2040 형태의
20, 30대 여성층과 주부층, 최근에는 뭐 10대, 20대층도 상당히 좀 수요층은 넓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주택가 상권 내지는 신세대 상권에 1층에 한 최소 8평에서 10평 정도 매장을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본다면 전포 구입비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투자 비용이 아마 적정 투자액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점포 외에 들어가는 비용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인테리어 비용을 한 평당 150 내외, 뭐 시설 직길이 비용이 한 900천만 원 정도,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뭐 가맹금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총 창업 비용은 10평 미만으로 오픈할 경우 한 1억 원 내외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얼마 정도 벌까요? 라고 보면 요즘 백화점에 있는 크로켓 매장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매출 올리고 있더라고요. 로드샵 같은 경우 보니까 평균 한 560에서 780 정도 매출 올리는 매장이 많았습니다. 뭐 월 매출액으로 본다면 한 1500에서 2000 정도. 이 중에서 원가는 한 40% 미만이고요. 36에서 40%. 또 이거 이 정도 1500, 2000 정도 팔려면 두세 명 정도 인건비는 있어야 되고요. 또 임대료 최소한 2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뺀 창업자 입장에서의 순이익은 뭐 아까 1500, 2000만 원 정도의 한 30% 정도가 어떤 세전 순이익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간략하게 위험성도 있을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뭐 모든 사업이 리스크가 없는 아이템은 없기 때문에 크로켓 카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어떤 아이템이 부각됩니다.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공급 과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어떤 시장의 경쟁 구도를 파악하면서 영업 출점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최소한 창업자 입장에서는 예상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 점포를 구하는 게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2천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넘지 않는 이런 점포를 잘 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상우 스타트 비즈니스 소장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생생경제 2부 여기까지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